와우. 안녕하세요.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황현철입니다. 펀치라인 복싱 토크 33회. 이번 시간에는 1988년 그 파트 2죠. 지난 시간에 파트 1에서 롤란도 볼과 박조훈 선수가 경기까지를 저희가 얘기를 나눠봤고요. 오늘은 5월 7일에 이상호 선수가 후안 마르틴 코지와 가진 경기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제 옆에는 WBC 국제심판위원이신 그 임준배 국제이사님 나와 네,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또 이성열 이사님도 네, 계시고요. 안녕하세요. 장원재 박사님도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문 님도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럼 출발을 해보죠. 이상호 선수와 후안 마르틴 코지 경기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합은 일단 시합을 논하기 앞서서 이상호 선수가 세계 타이틀 도전 시기가 좀 너무 늦었던 시합이 아닌가 그랬던 기억이 나고, 이상호 선수는 사실 80년도 신인왕, MBC 신인왕 최우수 선수상을 받으면서 굉장히 거침없는 행보를 계속했는데, 세계 타이틀이 자꾸 계획됐던 게 늦어지고 상대가 바뀌고 하면서 좀 매너리즘에 빠진 듯좀 슬럼프도 있고, 또 83년도에 느닷없는 필리핀 선수에게 또 예상치 못한 KO패를 당하면서 어떤 우여곡절을 좀 많이 겪으면서 세계 타이틀의 찬스가 좀 너무 늦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났었고, 그에 반해서 이 당시에는 주니어 웰터급이 아론 프라이어가 타이틀을 반납한 이유는 좀 전국 시대가 돼가지고 타이틀이 계속 이동을 하면서, 특히 WBA 같은 경우는 이동이 됐고, 사실 이 이상호 선수가 노렸던 타겟은 전 챔피언인 이태리의 저 올림픽 아마추어 대표 선수였던 파트리시오 올리바의 도전 상대로 내정이 되어 있었는데, 올리바가 복병 코지한테 느닷없이 3라운드 KO패를 당하는 바람에 다시 대전 상대가 바뀌죠. 근데 이 코지 선수가 이 전년도에 세계 챔피언이 되고는 중병설에 휩싸여가지고 거의 1년 동안 시합을 못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상호 선수가 다른 선수와 어떤 결정전을 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결국은 코지가 컴백을 했고, 이 때문에 시합 전에는 코이가 연습량도 많지 않고 1년을 쉬었기 때문에 이상호 선수에게도 승산이 충분하지 있다, 이런 예상이었지만, 막상 시합에서는 어떤 주먹인지도 잘안 보이던 화면에 그런 주먹을 맞고 아주 2라운드에 아주 덧없이 KO패 해가지고 세계 타이틀의 꿈을 접는 그런 아주 좀 허무한 시합이 됐습니다. 너무 빨리 끝났죠. 그래서 제가 직접 만났을 때 어떤 펀치를 맞았냐고 물어보니까 어떤 펀치를 맞았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보름 동안 밥을 못 먹을 정도로 턱에 굉장한 데미지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상호 선수는 국내 복서 중에 세계 타이틀 매치 전초전을 가장 많이 치른 선수죠. 그렇죠. 김봉철 선수, 주니어 페더급의 김봉철 선수와 함께 세계 타이틀 전초전이라는 타이틀은 가장 많이 치렀던 선수였던 것 같고, 신디섭 선수도 많이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특히, 지인진 선수도 그렇습니다. 꽤 5년 그런데 동안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상호 선수는 이제 일본인 킬러였죠. 일본 복서에게는 거의 KO 승으로 거뒀죠. 일본 그렇죠. 선수는. 15번을 싸워서 전부 KO를 전부 KO 이겼으니까요. 했고, 학사 복서, 거기다 미남 복서이기 때문에 그렇죠. 상당히 인기가 좋았고, 이상호 선수가 필리핀 선수에게 KO패 당했을 때도 사실은 첫 번째 녹다운 당한 이후로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그랬는데, 나중에 녹화 필름을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어떻게든지 싸우려는 모습을 보고, 아, 내가 그래도 복서로서의 어떤 자질은 있구나, 그렇게 스스로 위로를 했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국내 선수 아르헨티나 선수가 벌인 네 번째 세계 타이틀 매치죠. 첫 번째가 배석철 대 구스타보 바야스, 두 번째가 산토스 라시아르 대 신이섭, 세 번째가 유명우 대 마리오 대 마르코. 근데 세 경기 모두 다좀 끈적끈적했지 않습니까?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사이즈만 틀리지 다 비슷하죠. 가슴에 털 있고, 가슴 두껍고, 네. 팔 길고, 머리 크고, 그리고 이 경기는 스테이크를 많이 먹어서 그런지. 당시 나폴리에서 활약하던 마라도나 선수가 링사이드에 와서 관전을 했고, 2라운드 KO가 되니까 카메라가 마라도나 선수가 좋아서 펄쩍펄쩍 뛰는 거를 굉장히 오랫동안 보여줬어요. 그래서 기억이 납니다. 여기서 막 자존심도 제가 상하고 그랬던 생각이 그래서 납니다. 이 코지 선수는 아르헨티나 국적이지만 이탈리아계였고, 그래서 이 시합도 이태리에서 했는데, 결국은 이 선수도 상당히 이제 명예 긴 선수가 되죠. 그래서 이 당시에 좀그
난립하던 WBA 주니어 웰터를 한동안은 좀 그 장기간 가고 그 이후에 랜달과의 3차전 뭐 그 이후에 그 에델 곤잘레스와의 그 말도 안 되는 그 전대미군의 네. KO패를 했어야 당연한 시합을 또 뭐 승리로 이끄는 뭐 희한한 판정도 있었고 해서 상당히 그 좀 가십거리가 많은 선수였고 하지만 그 주먹은 그 회초리 같은 굉장히 그 날카로운 주먹을 가졌던 뭐 그런 선수로 기억되고 말년에 일본에도 한번 왔었죠 시합하러 그래서 예, 여러 차례 왔죠. 그래서 일본의 세계 타이틀 방어전을 하러도 왔고 네. 또 사카모토 히로유키라고 일본 라이트급의 프로스펙트가 있었는데 네. 논타이틀전으로 세계 랭킹을 이제 빼앗기 위해서 불렀다가 사카모토에게 또 판정승을 거둡니다. 전천후 선수죠. 세계 타이틀 방어전은 그 요시노 히로유키를 5라운드에 간단히 KO로 이겼고 해서 그 이상호 선수가 시합할 때만 해도 무명에 어떻게 하다 세계 챔피언 되고 중병설에 휩쓸렸던 뭐 이런 선수였는데 알고 보니까 그 만만한 선수는 아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호 선수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시합은 너무 좀 허망하게 끝난 뭐 그런 시합이었습니다. 실제로 도박사나 해외 도박사라든가 전문가들도 이상호 선수의 약간의 우세를 점칠 수도 있는 그때 당시 상황이 그랬고 실제 또 코지가 그때 좀 많이 몸이 안 좋았다는 그런 소문인지 그런 걸 퍼뜨려서 이상호 측에서는 굉장한 기대심을 갖고 그 새벽 너무 일찍 일어나서 그걸 제가 원래 새벽에는 어떤 일에서도 안 일어나는데 그날은 좀 이날은 거의 밤을 새다시피 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봤는데 그 제가 볼 때는 이제 방금 임 의원님 말씀대로 화면에는 안 잡혔다고 그러는데 이 관자놀이 아래쪽 턱 쪽 같아요. 그쪽으로 맞아서 이 고개가 살짝 목이 좀 이렇게 눌리면서 뒤로 하는 그 장면을 봤는데 그래서 아마 식사를 제대로 못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카메라 그 앵글샷이면 잡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 여러 사람, 각도에서 네, 또 화질도 보니까. 안 좋고 그 뭐 오직 두 각도 정도만 그 화면이 나올 때니까 그 시합 자체의 녹화 필름으로는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죠. 새벽에 그런 일을 당하니까 저 개인 물론 이상호 선수 본인이 가장 가슴 아프셨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화가 나서. 이 아까 그 대자뷰 또 말씀하셨지만은 그 신희섭 선수와 이상호 선수가 어떤 약간 일명의 상통한 면이 있지 않나. 테크닉은 기가 막힌 그 동양권에서는 뭐 거의 무적수가 없을 만큼 그렇게 강한 선수인데 어떤 그 어떤 다부진 그런 좀 내구력이라든가 그런 강골 쪽이 조금 부족한 그런 세계적인 선수가 아니었나. 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호 선수는 어떻게 보면 결과론이지만 이 전 챔피언이었던 올리바는 좀 그렇고 범프스는 좀 힘들고 지네처나 우발드 사코 정도를 국내에 불렀으면 아주 어떻게 보면 뭐 해볼만한 손쉬울 것까지 아니지만 우발드 사코 정도면 뭐 충분히 이겼을 것 같고 우발드 사코도 그렇고 지네처도 그렇고 네. 다 도전설이 있었어요. 네. 계속 도전설이 있었고 네. 86년도에는 일본의 하마다스 요시가 세계 챔피언이 되었기 때문에 네. 또 거기는 가계약까지 갔던 상황이었는데 하마다스 요시가 그 2차 방어전에서 리턴 매치였죠. 그 아르돈도에게 이제 KO패 하면서 또 그 기회가 사라지고 마는 이상호 선수로서는 참 세계 도전 시기에 따른 운이 정말 그 작용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저 형문 씨는 이 시합 어떠셨나요? 저는 뭐 어렸을 때라서 나중에 봤는데 제가 이 시합을 보기 전까지 듣던 이상호 선수의 명성에 비해서는 좀 너무 허무한 게 아닌가. 그렇죠. 이 시합 하나로만 네. 보면은 뭐 뭐지 이게 뭐지 하는 뭐 그런 느낌이에요. 모 매니아께서는 되게 허무 시리즈의 3위인가 2위에도 랭크시켜 놓을 정도로 너무. 이유는 뭡니까? 이승순 브릴랜드인가? 아, 마크 브릴랜드 네, 63초 만인가? 1위가 유승호 네. 아니겠죠? 맞아요. 아니 마크 브릴랜드 화장실 갔다 왔는데 경기 끝나 있었다는 되게 그런 얘기가 들 정도로 했는데 저는 코지하면 이 되게 헐리우드 액션 네, 랜달과에서 반칙별 이끌어내는 들것을 실려나가면서 타이틀을 강탈해가는 네. 그 모습이 랜달, 너무 강하게 나옵니다. 랜달과 코이의 그 1차전은 명승부였죠. 차베스 프랭크 랜달 차베스가 멜드릭 테일러 멜드릭 테일러 시합 2차전. 차베스 멜드릭 테일러 시합과 같이 했는데 1차전 명승부였어요. 다운을 몇 번 주고 세 번 뭐 다운되고 두 번을 되받았나 했는데 네. 2차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최희용 그 무리오 선수의 메인 했는데 네. 5라운드죠.
안 맞은 것 같은데 하여간 뭐 들어넣어가지고 목에 기부스하고 그런 기부스 같은 걸 준비해오는 것 같아요. 항상 얘기하고 있겠죠. 의료반이었으니까 목 고정하느라고. 아 저는 그거를 이쪽 트레이너들이 아니 그거를 뭐 그걸 어떻게 아. 저는 이제 하마다 티요시와 이상호 선수 경기를 굉장히 기대를 했었는데 하마다 티요시가 렌네 아레돈도를 1라운드 KO로 보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 링 로프가에서 이제 렌네 아레돈도가 거의 뭐 클린치를 하려다가 못하고 그냥 뒤로 넘어갔고 일본 관중들이 굉장히 예외적으로 막 열광을 해가지고 방석을 막 던집니다. 난리가 났었죠. 그 원래 일본 그 스모 도쿄 스모 경기장은 저번에 갔던 이제 그걸 그 의자를 바꿨는데 80년대만 해도 그 방석이었어요. 네, 앉아서 이겨도 방석 날리고 저도 방석 날리고 로얄 고바이시가 리아스코 이겼을 때도 방석 막 날라오죠. 같은 경기장에. 그럼 이제 리턴 매치에서는 뭐 일방적으로 지죠. 어퍼커트에 고개가 완전히 뒤로 뭐 벌렁벌렁 제쳐질 정도였는데. 하마다 티요시 선수는 이게 구렛나루도 있고 이제 가슴에 좀 이렇게 털도 있고 뭔가 이제 남자다운 남성미가 넘치는 선수였다면 이상호 선수는 미남에다가 귀족적인 복싱을 했거든요. 그래서 둘이 붙었다면 한일전 그리고 이미지의 어떤 그 차별성 이런 걸로 인해서 굉장히 재밌는 경기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또 이상호 선수의 매니저가 일본 통이신 그 김규철 관장님이셨기 때문에 뭐 정말 그 비즈니스 자체가 원활한 그런 경기였는데 뭐 하마다가 타이틀을 빼앗겨 버리는 바람에 또 어쩔 수가 없었고 하마다와 레네 아레돈도 리턴 매치 때 이상우 선수가 직접 가지 않았나요? 그 링사이드에 앉아서 관전을 네. 했죠. 그래서 또 일본에서 도전자 자격으로 다음 도전자라고 소개를 하기도 했고 네. 잡지에도 또 나왔습니다. 거의 재전까지 할 뻔했네요. 그렇죠. 그 경기를 방어를 했으면 당연히 도전을 하는 재밌었습니다. 뭐 누가 이길지 졌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이상호 선수라면 88년도와는 또 다른 어떤 강함이 있었기 때문에 승부는 뭐 아무도 몰랐던 기대되는 그런 승부가 됐을 것 같아요. 저희가 쉬는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었지만 주니어 웰터급에 관한 한국 선수와 일본 선수의 외형, 복싱 스타일 이런 게 굉장히 달랐다 그런 얘기를 좀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 이상하게 그 전통적으로 일본은 그 60년대 후지다케시로 시작해서 라이온 후루야마 뭐 아주 1급은 아니지만 이글사토 가메다 아키오도 처음에는 주니어 웰터를 뛰었고 가메다 아키오는 외려 스마트한 복싱 쪽이었고 그렇죠 장사 이미지는 히라나카 히라나카 아키노부 하마다 쓰요시 굉장히 그 장수 이미지의 하드펀처였고 그에 반하면 우리나라 주니어 웰터급의 계보는 그 60년대 동양, 70년대 초반까지 활동하시던 신춘교, 이창길, 뭐 그 외에 이제 이상호 선수 전에 누가 있었죠? 김상현. 네. 그 어떤 구상모, 어떤 김응식, 안경덕, 다 그 어떤 김광민도 잠깐 주니어. 김광민은 선수는 라이트급으로 보는 것이 그 스타일이 아니고.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떤 그 장신의 아주 그 깨끗한 아웃복싱을 하지만. 주목도 있는 그 아주 고도의 테크니션들이 좀 많아서 김정범 선수는 어떤가요? 김정범 선수는 파워형으로 분류해야 되죠. 오히려 무사형 아닌가요? 거기는 오히려 일본 캐릭터 쪽에 가까운 적이죠. 마지막 동양이 김민욱이었죠? 김민욱 선수가 그렇죠. 깔끔하게 스마트하게 좀 권투하는 외려 김정범 선수가 타이틀을 뺏었던 그 사다케 마사카지가 네. 거기는 테크니션 그 이미지가 좀 그 장수 일본 이미지는 아니었고 김정범 선수가 외력을 했었죠. 그 김정범 선수 동양 타이틀 빼는 건 굉장히 예상치 못했던 그 당시 좀 쾌거였는데 그날 그 우리 심판 선배이신 그 정대훈 씨가 또 그날 그렇죠. 그 일본에서 시합부 돌아가시는 뭐 그런 좀 우리 심판들로 보면 좀 비극적인 그런 날이었죠. 자 이렇게 이상호 선수의 그 긴 여정이 팬들에게 많은 즐거움을 안겨줬던 그런 복서였는데 세계 타이틀 도전 실패로 마감이 됩니다. 너무 늦게 찾아온 그런 기회에 따른 불운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5월 23일에는 박종팔 선수가 오벨 메이아스와 2차전을 갔습니다. 역시 2차 방어전이었고 7년 전에 그 첫 번째 대결에서 8라운드 TKO패를 했던 상대이기 때문에 어떤 그 재대결에서 시원한 복수를 복싱 팬들은 또 원하고 있었고요. 하지만 결과는 예상과는 좀 달랐습니다. 이 시합은 박종팔 선수가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7년 전에 어떤 복수전 그리고 이제 이 당시에 오벨 메이아스가 우리나라 나이로는 36, 7 네. 뭐 이 정도였기 때문에
노쇠했고 또 우리나라 그때와는 틀리게 또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박종팔 선수의 어떤 복수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아 역시 오벨 메이아스는 뭐 썩어도 준치라고 경기 중반에 그 오벨 메이아스의 강타에 다운을 당하면서 이제 명함이 갈렸고 이후에도 추가로 다운을 기록하면서 판정까지 갔지만 거의 쾌우패에 가까운 아주 좀 마지막에 경기 마지막 후반부에는 굉장히 안타깝고 차라리 그냥 그만했으면 하는 생각까지 들게 하는 그런 경기였고 박종팔 선수가 굉장히 그 표정상으로도 괴로워하면서 겨우겨우 시합을 끝냈던 그런 또 아쉬운 시합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 이때는 오벨 메이아스 선수가 판정으로 이겼으니까 망정이지 중간에 정말 롱카운트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경기가 뒤집어졌으면 크게 문제가 됐을 거고요. 뭐 롱카운트도 있었고 다운 한 번은 뭐 다운인데 스립으로 놓치고 뭐 했는데도 심판이 상당히 노골적으로 편을 들어줬죠. 그리고 경기 끝나고 나서 한국 기자가 그때 왜 그렇게 롱카운트를 했느냐 또 선수를 보호하는 척하면서 시간을 많이 회복 시간을 준 거 아니냐 그랬더니 주심이 확답을 피했습니다. 뭐 주심의 재량입니다. 그거는 해서 그 상당히 그 뭐랄까 최선을 다했지만 안 되는 시합. 그리고 결국은 자존심으로 그래도 케어패를 안 당하고 박정파 선수가 버텼던 그렇지만 굉장히 안타까운 시합이었고 그래서 오벨 메이아스는 거의 뭐 링캐리어가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부활할 수 느닷없이 그 대망의 세계 챔피언에 오르는 뭐 그런 그 영광을 맛보게 되는 거죠. 그때가 슈퍼... 첫 타이틀이죠. 그렇죠. 네. 그렇죠. 슈퍼매들급이 이제 신설되면서 그런 어떤 수혜를 오벨 메이아스까지 보게 된 거죠. 지금 말씀처럼 박종팔 선수가 정말 명예를 걸고 일어났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대로 KO패 할 만한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끝까지 일어난 그 점은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이 시합을 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박종팔 선수는 캐리어의 거의 종지부를 찍는 경기가 되고 그렇죠. 그 80년대 초반부터 아주 우리를 그 즐겁게 해줬던 그 중량급에 제 생각으로는 향후에 한동안은 다시는 그 못 나올 그 백인철 선수와 더불어 그 어떤 중량급의 스타가 또 그 사라지는 그리고 아까 우리 쉬는 시간에 김영문 씨가 얘기한 대로 이 해가 약간 그 세대 교체의 어떤 뭐 그런 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네요. 이상우 선수도 커리어를 마감을 하게 되고 또 불과 이제 20일도 안 된 상태에서 박종팔 선수까지 타이틀을 뺏기는데 뭐 여기서 재기를 또 바라는 그런 그 분위기는 전혀 없었잖아요. 할 만큼 했다. 할 만큼 했다. 네, 그런 이제 분위기였고 그리고 이제 또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서 5월 29일에는 무관의 제왕으로도 불렸고 또 동양의 진주로도 평가를 받았던 그 이승훈 선수가 WBC 타이틀에 도전을 합니다. 상대는 다니엘 사라고사였고요. 자, 이 시합은 이제 우리 이승훈 선수가 80년도부터 시작한 그 세계 도전의 역사를 다섯 번째 세계 도전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네 번째 도전에서 IBF 챔피언을 했지만 그 당시로선 메이저인 WBA나 WBC의 어떤 챔피언에 대한 그 갈구가 여전히 남아 있었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도전을 하게 된 거고 상대 다니엘 사라고사는 후에 다시 평가를 받는 인물이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그나마 지금까지 했던 세계 챔피언 중에 가장 해볼 만한 상대가 아니었나 했고 막상 시합에서도 잘 싸웠어요 이승훈 선수가. 그렇죠. 예, 하지만 글쎄요 초반에 조금 더 밀어붙였든지 아니면 후반에 좀 더 결정적인 기회를 잡았어야 되는데 이 다니엘 사라고사는 제가 기회 있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멕시코 스타일. 굉장히 그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끊임없이 주먹이 나오는 스타일이고, 뭐 나중에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허준 선수도 뭐 우습게 봤다가 그 계속 그 위력은 별로 세지 않지만 끊임없이 나오는 공격에 당한 뭐 그런 선수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합은 저희가 뭐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그 아주 이겼다고 막 우기기도 좀 애매하고, 졌다고 하기는 좀 아쉽고, 그래서 뭐 아까 그 이성열 이사님이 뭐 얘기를 하셨나요? 무승부 정도가 어떻게 보면 맞는다 뭐 이런 얘기를 공정했다 하는 것 같은데 이 시합은 뭐 1대1이 나왔습니다. 한 젖지는 사라고사의 승, 한 젖지는 이승훈 선수의 승, 한 젖지가 드로우가 나왔는데 뭐 판정의 뭐 그 뭐 그 어떤 판정의 불만보다는 그냥 아쉬웠던 아깝고
좀 더 후반에 밀어붙이든지 초반부터 좀 페이스를 잡았었으면 하는 어떤 아쉬움이 굉장히 강하게 남는 뭐 그런 경기가 됐습니다. 이 시합도 다니엘 사라고사가 어떤 팀을 꾸려서 나온 듯한 그런 이미 그 시합을 끝나고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이승훈 선수가 5라운드까지 너무 이렇게 어떻게 하면 점수를 따보려고 했지만은 그 사라고사의 굉장히 그 부지런히 나오는 주목 더티하면서 센스 있는 그 묘한 복싱에 활로를 전혀 뚫지 못했어요. 5라운드까지. 그러다가 6라운드부터는 이제 조금씩 풀어가면서 이제 후반전을 장악을 했는데,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이 정도면은, 이 정도 시합 내용이면은 충분히 이승훈 선수의 그 손을 들어줘도 무방한데, 너무 심판들이 너무 자대고 이렇게 딱딱 거서, 그 사실상은 무승부 시합이 맞죠. 제가 봤을 때 정확한 이코 시합이 맞는데, 그 사라고서의 그 웬만큼 했으면은 방어를 하게끔 하는 그런 팀을 또 그려 나오지 않았나 하는 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방금 생각났는데 이 시합이 이게 무승부 나올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 또 이승훈 선수가 결정타를 날리지 못한 것도 있지만 이때 심판진이 김포공항에 도착했을 때 뭔가 좀 장시간 비행기를 타고 온 것에 대해 여독을 풀 수 있는 여유를 준 게 아니라 전호연 사장님이 바로 또 차에 태워서 여천으로 그냥 몇 시간, 다섯 시간을 차 타고 오게 해서 뭔가 좀 심판진에 대한 로비나 이런 접대가 근데, 좀 부족해서 미운 털이 박혔다 이런 얘기를 또 근데 한번 이 당시에 이제 무승부를 준 저지가 이태리 국적이었고 그래서? 미국 저지가 사라고사에서 호주 저지가 우리나라 뭐 이승훈 선수의 승이었는데 그거는 일단은 각자 국적이 틀리기 때문에 각자 따라왔을 것이고 뭐 결과론적으로 뭐 저희도 뭐 외국 시합 나가면은 특히 태국 같은 데는 방콕에서 시합 안 하면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차로 한 5시간을 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갖고 뭐 이것들 봐라 뭐 이런 생각은 안 들던데. 뭐 시합 뒤에 나온 얘기니까. 심판이 뭐 접대 받으러 가는 건 아니니까 하는데 뭐 그만큼 아쉬움이 좀 남았다는 뭐 그런 내용이고. 비즈니스가 또 좀 사라고사 선수는 제가 그 총회 가서 한번 만났는데 한국에 살았다면 굉장히 반가워해요. 자기한테 돈을 많이 벌게 해주고 부자 만들어줬지. 뭐 나중에 나오겠지만 박찬영 선수와 시합이라든지 자기가 거의 죽었다 살아난 시합도 있는데 어쨌든 다 방어를 하고 갔기 때문에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요새 돈 벌어서 가발도 썼는데 굉장히 친절하게 뭐 같이 사진도 찍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부자 만들어줘. 이 시합을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홍 대표님은? 저는 좀 아쉽게 봤어요. 그러니까 시합 자체로만 봤을 때는 점수를 어떻게 보셨나요? 뭐 점수까지는 모르겠는데 이승훈 선수가 이건 좀 우세하지 않았나. 홈에서 했으면은 야 이 정도는 좀 들어줘야지 뭐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는데 그렇다고 야 이거 도둑 판정이다 이런 생각까지는 안 들었고요. 근데 장 박사님 이 시합 끝나고 이승훈 선수가 그 표정이 뭐 억울하다기보다는 아 나는 이제 정말 할 만큼 했다 뭐 약간 해탈의 경지 같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후회는 뭔가 없다 뭔가 좀 털어버리는 뭐 그런 표정도 좀 있었고 그래서 억울한 판정이라기보다는 아쉬운 시합 뭐 저는 그렇게 남는 것 같습니다. 정말 제 입장에서는 아쉬운 게 이승훈 선수가 세 체급 도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IBF를 빼고 이전에 세 번의 도전은 전부 다 외국 가서 한 거거든요. 그렇죠. 원정 도전이었고 이때가 이제 최초의 그 국내 도전이었는데 이승훈 선수 정도의 실력과 네임 밸류라면 국내 타이틀 매치가 한두 번은 열렸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경기 끝나고 나서 이제 관전평 다음날 아침에 일간 스포츠나 주간 스포츠에 나온 거는 12라운드는 이승훈 선수가 일방적으로 다니엘 사라고사를 밀어붙였습니다. 그런데 펀치에 도끼가 빠져서 눈에 띌 만한 데미지를 주지는 못했거든요. 경기 끝나고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승훈 선수가 이제 밴디지만 담은 채로 사방에다가 대고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인사를 하고 그냥 절도 있게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고 링을 내려왔던 기억이 납니다. 이건 이겼어야 돼. 이긴 판정으로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서 그러니까 그것이 글쎄 그 지금 뭐 이제 시합이 세계적인 시합도 끝나고 나면 심판을 매수했네 뭐 어쩌네 저쩌네 하는 소리가 많은데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정말 라스베가스의 정말 큰 시합은 어떤 그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작용을 하는지 모르지만 아시아권에서의 세계 챔피언 타이틀 매치 정도는 그런 뭐 매수하고 이런 거는 거의 희박하고요. 단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심판들이 그 뭐랄까
그 심판도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말이 이상한데 이것도 어떤 비즈니스라고 할까? 그러니까 같은 값이면 쟤보다는 내가 얘쪽 뭐 이런 거 네. 어떤 그런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홈닝에도 불구하고 홈 디시즌을 못 받고 오히려 카운터 홈 디시즌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심한 경우는 했는데 이 판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오묘하고 결국은 이승훈 선수가 그 전에 그 까이아스 선수와의 경기도 마찬가지로 거의 상대방을 데미지를 주고도 그 결정적인 어떤 그 피니쉬를 못하기 때문에 그 명백한 그 승리를 그 받을 수 없는 뭐 어떤 그런 아쉬움이 남는 경기였죠. 네. 88년 5월은 한국 복싱이 되게 우울한 달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고 뭐 일단은 아주 세계 챔피언 후보였던 이상호 선수도 지고 네. 뭐 그동안에 아주 80년대를 간판으로 했던 박종팔 선수와 이승훈 선수도 이제 거의 캐리어가 마무리되는 어떤 그런 세대 교체 어떤 그런 해가 된 것 같고 5월은 이즈음부터 이제 5월 지나고 하면서부터는 그 이에 88 그 올림픽 쪽의 어떤 그 모든 그 관심과 그 매스컴 쪽도 이쪽 위주의 어떤 방송이 많았기 때문에 자연히 그 나머지 운동은 약간은 좀 그 어떤 휴지기가 들어가고 특히 복싱은 더더욱이나 어떤 그 야구나 축구는 어떤 리그를 계속 끌어나가야 되지만 복싱은 지금도 올림픽 시즌은 세계적으로도 그 미국 정도를 제외하고는 좀 쉬죠. 일본도 올림픽 기간은 큰 샵을 안 열고 뭐 우리나라도 그랬고 해서 그랬던 시절 같습니다. 올림픽은 9월 달부터 했어요. 네, 9월 17일부터 10월. 그러니까 그거는 올림픽 기간 동안이고 지금 얘기하는 건 이제 이때부터 우리나라는 올림픽으로 갔죠. 특히 88년도는 이때부터 벌써 분위기 잡기 시작해 가지고 그 스포츠 쪽 난도 이제 올림픽에 뭐 메달 유망주라든지 뭐 그런 쪽에 많이 포커스를 맞추고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프로 스포츠는 약간은 좀 그 소외시되는 그런 시기가 시작되는 거죠. 이 경기 끝나고 이제 판정 발표를 할 때 첫 번째 심판은 이제 사라고사 이겼다. 두 번째는 이승훈 이겼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니엘 사라고사 114. 그래서 관중들이 이제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이겼다고 115가 나와요. 와 하고 이제 발표를 듣는데 이승훈 114 무승부. 그러니까 갑자기 웅성웅성웅성웅성했고 114 나오면 들어오죠. 그렇죠. 아 근데 그때는 이제 10대 10도 주고 그랬으니까 뭐 한 115대 그 당시에는 10대 10이 많이 116대 114 115대 네, 117 이긴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랬는데 무승부 판정이 나니까 다니엘 사라고사 코너 쪽에서만 와 하고 이승훈 선수 진영에서는 굉장히 침통하고 관중들은 술렁술렁하고 그때 이제 비장하게 딱 인사하고 내려가고 그래서 뭔가 그 비극 영화의 새드 엔딩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났습니다. 이승훈 선수 본인은 느꼈을 거예요. 순간 직감했을 거예요. 6개씩 날아가졌다는 거를 본인은 직감했을 겁니다. 네. 또 우리 독심술사 네. 드세요. 자 이렇게 그 5월달까지가 마무리가 됐는데 88년 들어서 1월부터 지금 5월까지 9번의 세계 타이틀 매치를 치렀는데 유명우 선수가 윌리 살라자르를 이기고 또 박종팔 선수가 폴리 파시레론에게 이긴 것을 제외하면 1무승부 6패예요. 그러면서 쟁쟁한 선수들이 계속 지금 커리어를 마감하는 그런 그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고요. 6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6월 12일인데요. 유명우 선수가 1차 방어전 때 맞았던 그 호세대 헤수스를 다시 맞아서 8차 지명 방어전을 갖게 됩니다. 이 시합은 대전에서 벌어졌고요. 관계자들이나 뭐 팬들도 그랬고 1차전 때 그 특히 그 경기 후반에서는 거의 그 헤수스를 그러기까지 몰고 가는 그 유명우 선수가 아주 그 거의 완승을 거두다시피 한 경기를 했기 때문에 2차전도 뭐 그런 재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 시합은 헤수스가 뭐 그동안에 유명우 선수를 연구를 했는지 스타일이 바뀌죠. 그래서 먼 거리에서 주먹을 날려대고 거리를 안 붙여주는 했기 때문에 유명우 선수가 경기 초반에는 좀 당황을 하고 또 헤수스가 워낙 펀치가 있는 선수니까 좀 데미지도 많이 받는 뭐 그래서 시합 초반 중반 갈 때까지는 잘 돌파구를 못 찾고 좀 연타도 많이 허용하고 결과적으로 유명우 선수가 이오카 선수 하기 전까지 시합 중에 가장 고전했던 시합 그런 시합이 됐죠. 네, 이 시합이 1라운드인가 2라운드에서 유명우 선수가 들어가면서 왼손 스트레이트를 정확히 맞췄어. 호세대 헤수스가 한번 뒤로 발라다 맞아요. 근데 그게 슬립 처리 슬립으로 처리됐죠. 예.
그때 유명하고 좀 더 마음에 쫓기는 게 아닌가. 이게 왜 이러지 하는 뭔가 흐름이 자기 뜻대로 풀려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좀 답답해하지 않는가 하는 그래서 뭐 생각이 들더라고요. 해수 선수가 뭐 결과론적으로는 유명곤 선수에게 그 2패를 당했지만 후에 그 새로 창설되는 WBA에서 또 세계 챔피언에 오르고 WBO. 네. 그래서 그 주먹은 뭐 이 체급에서는 발군이고 헤소스가 이시드로 페레스를 또 잡지 않나요? 네, 잡아요. 결정전에서 잡죠. 방어전에서 잡지. WBO 결정전에는요? 방어전 잡지. 그리고 말년에 카발한테 또 험한 골 당했나요? 아니면 말년에? 말년에. 네. 마이클 카발한테. 네, 케이오페 하나요? 카발한테 케이오페 하나요? 하여간 논 타이틀이었어요. 세계 타이틀은 아니고. 했는데 하여간 헤소스가 사실 상당히 빡빡한 선수였고 그 이 시합은 사실 시합 끝났을 때 더구나 또 헤소스가 또 중남미권이기 때문에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약간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렇지만 다행히 판정은 그 스플릿 디시즌이었죠. 예, 2대1. 두 명이 1점 뭐 3점 차로 유명우 선수의 승리를 선언했고 한 명만이 이제 헤소스의 승리를 선언해서 그 많이 쓰는 저걸로 진땀 나는 방어전 뭐 그런 경기가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전 다니엘 사라고사랑 이승훈 시합이랑 비교해 봤을 때 경기 내용은 이승훈 선수 내용이 그래도 조금 더 좋았지 않나요? 근데 해수수가 남 놓고 이겼다고는 할 수가 없는 시합이죠. 저는 정반대로 봤습니다. 저는 유명훈 선수가 이겼다고는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겼다고는 생각하는데 뭐, 유명훈 선수 홈닝의 어드밴테이지를 좀 받고 이승훈 선수 요 시합이 그 후반전에 7라운드 이후에 열화 같은 그 성원들이 소리가 커가지고 거기에 약간 현혹 그런 저체점도 있는 것 같아요. 아, 그 저체는 그런 거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유명우 선수와 호세대 헤우스 선수의 이제 두 번째 대결 이 경기는 유명우 선수가 보통 경기 끝나고도 얼굴이 예쁘고 귀여운 악마라고 그러잖아요. 거의 안 맞는데 이 경기는 경기 끝나고 이제 판정 그 발표할 때 보면은 유명우 선수나 호세대 헤수스 선수는 얼굴이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그만큼 펀치를 심하게 서로 치열하게 주고받았다는 뜻이죠. 아마 유명우 선수가 경기 후에 이렇게까지 얼굴이 부어있었던 거는 이 경기가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 같아요. 데프코 전에 데마르코하고 마리오 데마르코. 네, 마리오 데마르코 전도 그때는 이런 강한 펀치가 아니라 잔펀치, 서로 잔펀치에 서로 엉망이 됐었죠. 근데 데마르코 선수와의 경기 같은 경우는 끝나고 서로 이제 엄지손가락을 지켜들 정도지만 둘이 그렇게 얼굴이 뭐 붓거나 심하게 망가졌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경기에 비하면 근데 그런 거하고 차이가 한쪽이 데마르코한테는 안만 맞아도 절대로 넘어갈 것 같지가 않았는데 헤수스한테 잘못 맞으면 넘어갈 것 같은 약간 불안감이 있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생각이 처음 들었어요. 유명우 선수의 방어전을 보면서 데마르코한테는 뭐 암만 많이 허용해도 뭐 질 거라는 생각이 질 것뿐만 아니고 넘어갈 것 같지가 않은데 근데 유명우는 이거 헤수스한테는 잘못 걸리면 이게 넘어갈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하고 어쨌든 유명우 선수로서는 그 가장 고전을 한 뭐 그런 시합이 됐는데 아무튼 다행히 뭐 판정으로 해서 그 8차 방어에 성공하죠. 하면서 가장 큰 고비였던 것 같아요. 장정구 선수의 뒤를 이어서 롱런 가드에 들어섰는데 사실 유명우 선수는 그 챔피언 초반에는 그 선택 방어전도 중남미 선수들과 좀 그 캐리어가 좀 깊은 선수들과 했는데 이즈음부터는 그 김현치 사장님도 그렇고 좀 방어전 횟수로 의식해서인지 이후에는 좀 수준 미달의 방어 또 상대들이 좀 이제 눈에 띄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이게 거죠. 이게 방송사 광고 수익 때문에 좀 해수주 전처럼 자꾸 고전하면 안 된다 이런 방송사 압력이 있었지 않을까요? 동아 프로모션에? 모르겠네요. 그래서 막 일본 선수를 완전 속된 말로 헤쳐버린 듯이 그냥 눕혀버리잖아요. 이후에 방어전에서. 뭐 속사정이 따로 있겠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8차 방어전까지 만만한 상대는 아무도 없었어요. 네, 아무도 없었어요. 정말 한 명의 그 말랑말랑한 도전자가 없는. 2차 방어전이 그나마 그 키우나 도모히로도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어요. 일본에서는 상당한 유망주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음 9차 방어전부터 과연 어떤 상대가 나오는지 한번 보기로 하죠. 자, 그리고 이제 보름 후에 자 장정구 선수 이제 마지막 그 WBC 라이트 플라이 그 방어전입니다. 15차 방어전을 11차 때 한번 KO 시켰던 오하시 히데유키를 맞아서 도쿄 고라쿠에 노래서 했죠. 네, 이 시합 때문에 원정을 떠납니다. 이 당시에 장정구 선수는 일단 뭐 모르긴 몰라도 그
어떤 장기간 타이틀 보유에 대한 피로감, 그리고 좀 개인적인 그 개인사에 좀 트러블도 있었고, 그래서 어떤 돌파구를 좀 만든다는 그런 관점에서도 이제 해외 원정 방어를 택하고, 그나마 그 한번 싸워서 좀 수월하게 이겼던 오하시 선수를 뭐 택하게 됩니다. 하고 일본 쪽에서도 그 당시로는 그 장정구 선수에 대한 평가가 거의 명챔피언 수준이었기 때문에 흥행적으로도 굉장히 그 일본 쪽에서도 괜찮았고. 그래서 장정구 선수가 오하시와의 2차전을 맞이하는데, 사실 오하시 선수가 장정구 선수의 그와 처음 했을 때는 굉장히 풋내기였고, 어떤 제가 볼 때는 어떤 경험의 어떤 세계 타이틀 같은 그런 느낌이었으면, 이번에는 타이틀 쟁취까지도 노리면서 했고, 사실 그 사이에 오하시도 그 속된 말로 머리가 큰 거죠. 했지만 역시 그 장정구 선수에게는 그 뭐 그 힘의 그 딸림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KO패를 당하는데, 이 시합은 내용으로 보면 아시겠지만 그 오하시가 7번의 다운을 당하는 대단한 격전이 되었고, 그 3라운드는 지금도 우리나라 그 팬들이나 일본 팬들에게는 그 잊을 수 없는 아주 그 뭐랄까요? 명승부 라운드라고 할까요? 해서 명장면이죠. 예. 그 오하시 선수를 이제 그 라운드 3번 다운을 시키죠. 했지만 그 WBC의 그 프리녹 다운제이기 때문에 시합은 계속되는데, 장정구 선수가 시합 종반에 거의 이제 뭐 끝장을 노리고 들어가다가 그 오하시의 정말 묵직한 카운터를 제대로 맞고, 제가 보기로는 장정구 선수가 그렇게 그로기가 돼서 다리가 풀리면서 그 상대방을 막 그 노골적으로 네, 끌어안는 장면을 처음 보고, 일본 관중들은 거의 뭐 거기서 어떤 그 빅업셋이 일어나는 걸로 생각을 하고 그 난리가 났었죠. 고락구 행오리. 그래서 그 장면은 뭐 지금 봐도 정말 전율적인 그 오하시의 한방 했지만, 결과적으로 오하시 선수가 뭐 그 장정구 선수가 이후 4라운드에 좀 남은 데미지를 그 어떤 노련한 경기 운영으로 회복을 하고, 다시 뭐 5회 6회부터 다시 공격을 해서 결국은 8회에 그 7번째 다운이 됐을 때 레프리가 스톱을 시키는데, 이 시합 끝나고 뭐 일본 쪽 반응은 오하시가 졌지만 잘 싸웠다. 그리고 사실 이 시합은 그 포인트에서는 장정구 선수가 7번의 다운을 뺏은 거 답지 않게 상당히 근접해 있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오하시가 다운은 계속 되지만 이래서 계속 반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실제 가져가는 라운드도 한 두세 개 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라운드 뺏긴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4라운드 다운이 안 된 라운드는 거의 뺏겼어요, 장정구 선수. 4라운드라는. 그래서 뭐 오하시 선수는 아시다시피 그 주먹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시합 끝나고도 뭐 오하시 선수에 대한 비난은 없었고, 일본에서는 앞으로도 뭐 장래가 그래도 기대가 된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세계 챔피언 타이틀 매치를 다시 해서 결국은 2체급 재패를 하는 뭐 그런 선수가 됐고, 장정구 선수는 이 경기를 공식적으로 마지막 방어전으로 하고 타이틀 반납을 선언하게 되죠. 그래서 그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뭐 자세한 얘기는 뭐 하기도 그렇고 잘 알지는 못하고, 그 외부적으로는 어떤 그 컨디션의 난조, 그 장기간 그 같은 체급을 갖고 있었던 어떤 피로감, 거기다 그 사생활에 약간 트러블 뭐 이런 걸로 인해서 타이틀을 반납을 하지만, 그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반드시 다시 돌아오겠다, 다시 추스리고 돌아오겠다는 그런 말을 남기고, 사실상 어떤 그 일기를 마무리한다고나 할까요? 뭐 그런 경기가 됐습니다. 오하시 히데유키 선수의 7번의 넉다운은 전부 뒤로 넘어가거나 이런 게 아니라 무릎을 꿇는다거나 주저앉는다거나 뭐 이런 형태였던 게 인상 깊고요. 나중에 이제 오하시 히데유키 선수가 은퇴하고 나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뭐냐 그랬더니, 선수 생활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내가 세계 챔피언이 됐을 때보다 장정구와의 그 3라운드다. 이 정도 펀치가 들어왔을 때 자기는 이겼다라고 생각했는데 장정구 선수가 녹다운도 되지 않고 그걸 버티더라. 그래서 굉장히 대단한 선수라고 생각했다라고 회고를 했습니다. 3라운드에 오하시의 그 카운터 한 방은 정말 회심의 한 방이었죠. 네. 물론 뭐 의도했던지 아니면 반사적으로 나온지 모르지만, 그 장정구가 밀고 들어오는 거에 아주 타이밍 좋게 터졌기 때문에 정말 장정구니까 퍼졌다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아주 강한 펀치였고, 지금 오하시 선수의 다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오하시 선수는 후에 그 로페즈와의 시합에서도 여러 번 다운이 되는데 항상 그런 식이에요. 깡총깡총 뛰고. 그렇죠. 뭐 완전히 뭐 나가다 빠지는 경우 꼭 원래 스타일이 좀 다운되는 스타일이 좀 그런가 보더라고요. 근데 유리턱이라고 봐야 되나요? 근데 로페즈와에서 시합할 때 다운은
장정구 선수의 주목을 맞고 다운됐을 때보다 훨씬 더 충격을 받는 그런 아니 근데 뭐 따투를 쓰던 똑같은데 뭐 깡총깡총 뛰고 저리 자빠지고 이리 자빠지는데 완전히 나가 자빠지는 건 없는데 뭐. 그래서 쫙 뻗는다는 그 오아시가 좀 이렇게 반짝이인데 그 정신력에 강해서 그런지 또 잘 일어나고 해서 좀 그런 장면이 많았던 것 같고 물론 데미지는 로페즈한테 더 받았겠죠. 그러니까 케오페가 됐지. 그래도 나중에 세계 말해. 챔피언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죠. 아, 이날이 6월 27일인데 저녁 때 그 위성 중계를 통해서 중계 방송을 해줬었고 이날 낮에는 마이크 타이슨이랑 마이클 스핑크스 경기를 또 위성 중계를 해줘서 이날이 참 그 복싱 팬으로서는 기분 좋은 날이었거든요. 저는 이 당시에 이제 군에 갈 준비를 하고 있어서 요 때는 복싱을 많이 봤습니다. 네, 이제 한 달 뒤부터는 못 보게 되고요. 저는 이때 이제 지금도 다니는 회사 들어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뭐 저녁 때 좀 늦게 끝나기도 하고 그래서 권투를 물론 뭐 보고 항상 했지만 그 뭐 실시간으로 보지 못한 시합도 많고 뭐 그런 시절이네요. 저는 이 6월 달에 그래도 유명우도 아니고 장정구도 아니고 저를 가장 충격에 몰아넣는 그게 MBC 스포츠 뉴스에서 헌스가 아이란 바클리한테 맞고 링줄에 걸려버리는 그 장면을 보고 너무 쇼크를 받았어요. 3라운드였나요? 3라운드 네. 보고 그거 딱 보니까 뭐 유명우 고전하고 장정구 하는 건 까맣게 잊게 되고 헌스 바클리 시합 하니까 생각나는 게 그 낮에 했는데 네 맞아요. 근데 내가, 제가 못 봤어요 그거. 내가 어디 거래처를 가다가 그거 시간이 돼가지고 차 세워놓고 어디 다방 뛰어들어가서 본 기억이 나네. 잠실 쪽에서 저는 아버지가 딱 스포츠 뉴스 그 하이라이트를 보여주니까 야 이거라도 봐 하고 딱 나와서 보니까 맞고 그냥 링줄에 걸려버리는 그 당시에는 그 바클리가 인상이 하도 더러워가지고 뭐 헌즈는 그 전까지 정말 그 인기 선수였지 네. 않습니까? 시합 내용도 아주 그것도 뭐 쉬어가는 방어전 이 개념으로 그렇죠. 뭐 가셨다 뭐, 예. 그러니까 헌즈를 이기는 거는 헤글러나 레너드 정도여야 네. 되는데 네. 미국판 황충재와 황준석 시합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붙이면 하나도 정말 착각이 미치겠어요, 그럼. 근데 우리 마이클 스핑크스와 마이크 타이슨 경기는 너무 빨리 끝나가지고 네, 그 1라운드에 거의 미스매치처럼 그거는 그리고 애시당초 라이트 헤비급 그 스핑크스가 헤비급으로는 좀 뭐라고 감이 안 된다 그래야 되나? 그래도 라이트 네. 헤비급 출신으로 최초의 그리고, 헤비급 타이틀 홀더였으니까요. 그리고 뭐 전이가 시합 전부터 좀 전이를 잃은 듯한 그렇죠. 그 스핑크스가 뭐 그랬기 때문에 그 시합은 뭐 그렇게 뭐 시합적으로는 역사적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시합적으로는 뭐 논할 게 별로 없는 시합이죠. 그래서 하루에 세계 타이틀 매치를 두 경기나 중계를 해주던 네. 그런 아니, 시절입니다. 심지어는 이때가 평일이었어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봤어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뭐 국내 시간으로 따지면 뭐 일요일 오전에 빅매치를 많이 하고 뭐 주말에 이제 거의 하는데 예전엔 시도 때도 없었어요. 네. 아 그렇기도 하고. 그 당시에는 거기 시간으로 토요일날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금요일 낮 뭐 그렇죠. 뭐 이렇게 되고 금토. 그러니까 저희가 토요일 오전에도 아, 그러니까 거기 시간은 목요일날 하는 거구나. 근데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네. 아무튼, 레너드 네. 헌즈 경기도 평일이었고, 네, 평일날 했고 대부분의 그 빅매치들이 평일이었었어요. 네. 참 그 어떻게 그런 그 이벤트 진행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제 생각인데 그 주말에는 그 미국에서도 한국의 그 토요 복싱 뭐 일요 복싱이 있듯이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없었어요. 아, 그거 없었어요. 없었나요? 제가 그 마이크 타이슨 대 스핑크스 경기를 왜 기억하냐면은 그때 이제 대학 주변에 다방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그 평일이었으니까 어디서 보나 고민을 하다가 우리는 학교 주변에 다방 많았는데. 근데 랩실이 있었어요. 저는 학교에 그 이렇게 언어 이렇게 어학, 배울 수 있는 어학. 예. 네. 근데 그거를 어떻게 틀면 TV를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시간 예약을 하고. 비디오를 본 게 아니고 저는 그 네, TV를 보고 이제 중계를 봤는데 이게 너무 빨리 끝나가지고 야 이거 한 시간 예약했는데 나머지는 그럼 이제 계속 정말 빌린 어학 테이프를 들어야 되겠구나. 공부를 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복싱을 보려고 하다가 아 그때 대학교 다니셨을 때인가? 어 그럼요. 네, 그때 대학교 다닐 때. 자 이게 녹음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얘기가 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6월 달로 그러면 그 2부는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다음 3부에서 7월부터 나갈 텐데 이제 세대 교체 그 어떤 신호탄이 터지게 됩니다. 그러면 2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 그 엔딩은. 우리 저 김영문님께서 한번 해주시죠. 네, 가장 의미가 있는 이 88년도 세계 타이틀 매치. 예, 좀 힘들었던 5월 달을 지나서 이제는 좀
좀 밝은 미래를 볼 수 있을 것 같은 하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